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3부. 벌써 세 번째 글을 씁니다. 제가 올리는 글은 거의 저희 가족들이나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하더라가 아니고 제 눈으로 보고 겪은 것만 쓰려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저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직접 본 일이기에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꼬마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다섯 여섯 살 중 한 날인데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다닌 건 거의 취학 전에 여덟 살 전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는 학교를 가느라 할머니를 따라 장에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장날이 공휴일이거나 방학 때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날도 너무 좋아 한낮에 태양이 대단했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전 오전에 장에 도착하여 장 구경 한 바퀴 하고는 할머니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분명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저는 고기랑 밥 먹으러 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그때 상주 무속계의 대모? 최종 보스? 뭐 두모? 뭐 그런 느낌이었네요. 꼭 구역 순찰하시는 듯 했죠. 그날도 어딘가에 있는 무속인 집으로 찾아갔었던 거였는데 저는 처음 가보는 동네였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라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시자 하셨습니다. 그곳은 제법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쉬는 곳인 듯 평상이 하나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좋아 많이 덥지 하시며 가지고 계신 부채를 연신 제게 붙여주셨죠. 할머니는 더위에도 거의 땀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덜미에 옷깃을 늘리시어 옷 안으로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시느라 바빴는데 그 평상이 있던 곳 맞은편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시곤 쳐다보시다가 곧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그 집 문이 열리며 잠시 전에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포대에 업으시고는 손에 쟁반을 하나 받쳐드시고 대문을 따라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시고는 할매, 날이 무척 덥지? 이 손장갑은에 예? 날이 이리 더운데 손자 데리고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가이시서 하며 쟁반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예쁜 유리컵에 얼음을 넣고 딱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는 미숫가루 두 잔과 깎은 참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색을 하시면서 처음 보는 늙은이한테 뭘 이런 걸 하시며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잘 마시겠다고 하시고선 제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꾸벅 드리고는 찬 미숫가루 잔을 들었습니다. 그 더위에 땀 흘리고 마시는 미숫가루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갈이 깎아내온 참외도 아마 냉장고에 있었던 듯 참 시원하고 달고 맛났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참외를 먹는 제가 무척 예뻐 보이셨던지 손자가 참 귀엽다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다시 마시다가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시며 미숫가루를 마시던 할머니가 웃음을 싹 지우시곤 뭔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착한 아주머니가 계셨죠. 아니, 정확히는 아주머니 등에 포대기로 엎여있던 아기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가 좀 아파 보이는데. 그 말을 들으신 아주머니는
전까지 얼굴 가득 피어있던 미소가 싹 사라지시고는 표정이 금방 어두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자꾸 자다가 경기에 들린 듯 울고 젖도 잘 물지 않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시며 병원에서는 감기 초기 증상이거나 날이 더워 더위를 좀 먹은 것 같다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안 그래도 오늘 더위 한풀 꺾이면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며 근심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병원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을 낀데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줌마는 깜짝 놀라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우리 할매는 의사 선생님 맹크로 사람 병도 다 아시는가 보다 하고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할매요, 그게 무슨 소린겨? 하고는 할매 옆에 찰싹 붙어앉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얘기면 어떤 어머니든 간에 제 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대꾸도 않으시고는 아주머니 등에 업힌 아기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애기 엄마 심성이 너무 착하니 내 미숫가루 맛있게 대접받은 값으로 애기 엄마 한번 도와줄 거이니 잘 들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가까운 친지 중에 집에 못 돌아가시고 밖에서 객사하신 어른 있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습을 보니 뭔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하시면서요.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아줌마는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집안에 가까운 친척 한 분 객사나 사고사 전쟁 같은 게 나서 죽은이 하나 없는 집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흔히 사이비 무당이나 종교단체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쓰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키는 얼마나고 입고 있는 옷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는 표정으로 들으시던 아주머니는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시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른은 자기 시아버지가 틀림이 없으시다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돌아가셨답니다. 손자를 그리도 기다리셨는데 그런 손자 얼굴 한번 못 보시고 한번 안아보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요. 상주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쯧쯧하시며 혀를 차시며 아주머니를 토닥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어지셨어요. 참 귀한 손주인가 보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얼른 저승에 가셔야지. 안 가시고 손자 귀엽다고 자꾸만 만질락하면 우야노.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천도제는 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르시는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할매는 아마 안 했을 끼다. 했으면 벌써 가셨겠지. 저러고 아 뒤따라다니시진 않았을 끼다. 특히 집에 잘 가신 분이 아니고 사고로 그리 가셨으면 꼭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시고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차고 다니시던 쌈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꼭 복주머니같이 생긴 쌈지를 항상 두 개 차고 다니셨는데 하나는 돈을 넣어 다니시던 쌈지였고 나머지 하나는 뭘 넣으신 건지 한 번도 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적어도 돈 넣은 쌈지인갑다. 할매 억수로 부자네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꺼내신 쌈지 중에 지금껏 한 번도 여신 적이 없는 쌈지를 여시고는 안에 든 것을 꺼내셨습니다. 그건 여러 장의 종이였습니다. 이상한 글이 써져 있던 그것이 부적이란 건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뭔가를 찾으셨습니다. 이건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하지며 뒤적이시다가 아, 이거 있네. 하고는 부적 한 장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부적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고른 이래 봬도 억수로 비싼 사람이 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댁맘이 너무 예뻐서 내가 감동받아서 주는 거다 하시면서 이 부적을 포도기에 넣던지 아 옷에 넣어두던지 애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더 이상 애가 보채거나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애기를 바라보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아가 예뻐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갈 길 안 가고 아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자꾸 알을 만지면 오하노. 죽은 사람 자꾸 몸에 닿으면 건강한 어른도 기빠져서 힘든 것인데 깐난 알을 철에 자꾸만 만질락하노.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니시 아버지 원망은 말거라. 손자가 너무 예뻐 저러시는 거니까 이 부적 몸에 지니고 있음 더 이상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건 임시방편이니 최소는 시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빨리 떠나보내드리는 거라 말씀하시며 남편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천도제를 한번 드려주라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선 부적을 받아 즉시 어부 애기를 풀으시더니 바로 애기 옷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곤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이제 됐는겨? 이제 못 마치는 거 맞제예? 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절이나 무속인 있는가?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죠. 천도제 그게 아무나 막 하면 제대로 안 되는데 괜히 돈만 많이 내략하는 반팽이들도 많고 새댁이 좋다 하면 내 소개시켜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좋다고 하셨고 할머니께선 그럼 2, 3일 내로 일이 들리라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하시고는 잘 먹었네 하시고 제 손을 잡고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시크한 표정으로 뒤 한번 돌아보시지 않고 가셨는데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아주머니는 멀리 사라지는 우리를 보며 연신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좋아야, 사람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다. 그렇게 살면 예기치 않은 행운도 찾아오고 이 주위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렇거든. 제가 맹랑하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할매는 왜 맨날 남들이랑 싸우노? 라고요. 한참을 더 걸어 우린 그날 가고자 했던 곳에 갔고 그날도 처음 본 아주머니가 반기시며 상이 휘도록 식사를 내오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 중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께 그 이야기를 하며 자네가 한번 찾아가 보게 하셨고 아주머니께선 공손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곤 한마디 하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쟤는 들어갈 최소 비용만 받고 봉사한다 생각하고 해주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 그 무녀 아줌마네 집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헐떡이며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곧 방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셨죠. 그 착한 아줌마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방문을 열고는 상주 할머니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뛰어 들어와서는 할매요, 어째 한 번도 그름을 안 하셨어예? 라고 연발하시며 할매 손을 꼭 붙들곤 놓지 않았고 할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잘 지냈는가 하시더군요. 그리고선 아줌마 등에 엎여서 웃으며 놀고 있는 아기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이제 아는 안 아프지? 라고 하셨고 아줌마께선 하모요, 그때 할매가 부적 주시고 가시곤 한 번도 놀라서 울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젖도 너무 잘 먹고 이제 이렇게 포동포동 살찐 것 좀 보이소 하고 얻고 있던 아기를 풀어
할매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할매는 한번 아기를 안아보시곤 바로 아주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할매는 저 빼고는 애들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곤 바로 다음날 찾아오신 무녀 아주머니랑 상의하여 가까운 갈 길에 천도제를 했고 그 뒤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 걱정이 없다시더군요. 그리고는 너무 고마워서 꼭 할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쩜 그리 뵙기가 힘드시냐며 무녀 아줌마께 할매가 오시면 꼭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아유 지금에서야 오셨단 전화를 받고 애 들쳐 업으시곤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선 자기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저기서 들으니 돈도 남들보다 반도 안 들어 제사를 지낸 거란 걸 알고 할머니가 더 고마우셨나 봐요. 할머니께선 다 자네가 착해서 복 받은 거라네. 애도 잘 클 거고 남편 하는 일도 더 잘 될 거니까 앞으로도 그 착한 심성 잃지 마시게 라고 하셨죠. 그리고선 딴청 피우는 무녀 아줌마를 흘겨보시며 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곤 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닥 혼내시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할머니께선 좋아야 다문나 다문쓰면 그만 가자 하고 그 시크한 표정으로 일어나셨고 그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던 무녀 아줌마랑 세댁 아줌마도 따라 일어나시며 두 분이 벌써 가시냐면서 둘 다 똑같이 하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게 돈인 줄 그땐 잘 알고 있었죠. 속으론 우와 봉투 두 개다 우리 할매 오늘 돈 많이 벌었네 했는데 할머니께선 무녀 아줌마가 주는 봉투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아 챙기셨지만 세댁 아줌마가 주는 봉투는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세댁 아줌마는 정말 서운한 표정으로 아유 할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아예 그냥 성의로 받으시고 손자랑 만난 거 사드 있어 좀 해밖에 안 돼예 라고 연발 말씀하셨지만 할매는 내가 도와준 건 자네 맘에 대한 내 보답이었다시며 이걸 받으면 다시 자네한테 신세지는 거니 그냥 맘만 받겠다 하셨고 그 무녀 아줌마를 돌아보시고는 내가 야들이 주는 건 그만한 일을 해주고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니 자넨 그럴 필요 없네 하시곤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는 떠나셨죠. 세댁 아줌마는 문 밖에 따라 나와선 계속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할매여 언제라도 좋으니 지나가시다 저희 집에 손자 데리고 꼭 한번 들러주이소 라고 연발하셨고 할머니는 가타부타 대꾸도 안 하시고 두 여인네의 배웅을 받으시곤 뒤도 안 보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선 그 세댁 아줌마네 집에 찾아가신 적은 없습니다. 참 매몰차신 할매입니다. 그래도 내 강아지 조아에겐 뜨거운 사랑이 넘치던 할매. 이 글을 쓸 때마다 할매가 너무 보고 싶네요. 에피소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쓰고 나니 출근해야 될 시간이네요. 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별개의 다른 이야기니까 전후로 나눠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끊고 다음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